만 생리까지 없어지는 그것도 저는 되게 컸거든요. 아직 젊은데. 그럴수록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더 강해졌다는 노민숙 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집 근처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한다. 전혀 운동 안 했었어요. 아프고 나서부터 이제 운동을 시작했는데 걷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걷기 시작하면서 생각도 긍정적으로 변했다. 발을 진짜 끌고 있는 적이 한 세 번 정도 있어요. 6개월에 한 번 정기검진을 받고 있는 노민숙 씨. 수술 후 3년이 지났고 현재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력을 키우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한 노력의 결과일 것이다. 유방암의 운동의 효과는 우리가 일단은 비만을 줄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 자체가 여성 호르몬을 낮추는, 즉 유방암을 유발시키고 혹은 촉진시키는 여성 호르몬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또 운동을 한다는 그 자체가 그 건강을 스스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운동 자체가 가진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한다든지 이런 효과를 우리가 그 들 수 있겠습니다. 하버드의대 연구 결과에서도 유방암 환자 3,000명 중 일주일에 3시간에서 5시간 걷는 유방암 환자의 경우 사망 위험이 50%로 감소됐다는 것이 확인됐다. 전문의들도 질병이나 수술 후에 회복을 돕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운동을 권하고 있다. 지속적인 운동이 면역 체계를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걷기 운동 역시 면역 기능 향상에 유익한 운동인 것일까? 실험을 위해 평범한 남녀 한 명씩을 실험 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리고 걷기 전과 30분 정도 걷기 한 후 각각 혈액을 비교해 면역 글로불린과 혈액 내 백혈구 수치의 변화를 알아보기로 했다. 실험 대상자에게 중강도 정도에 해당하는 시속 5km의 속도로 30분간 걷게 했다. 그리고 혈액을 뽑아 결과를 비교했다. 분석 결과 남녀 실험 대상자 모두에게서 30분 걷기 후 백혈구 수치가 증가된 것이 확인됐다. 대표적인 면역 물질의 하나인 면역 글로불린 수치 역시 남녀 모두 걷기 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걷기를 하게 되면 불과 5분만 걸어도 우리 몸에서는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세포, 즉 백혈구라든가 림프구라든가 이와 같이 면역 세포의 숫자가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암의 발생 초기에서부터 그것을 자연적으로 억제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분이라면은 암 발생과 그 진행이 빨라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걷기 운동은 면역 기능을 많이 증진시켜서 암의 발생이나 또 진행을 억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걷기의 또 다른 운동 효과는 혈액순환이다. 걸을 때 발바닥으로 압력이 가해지면서 우리 몸속의 혈액은 압력을 받아 빠르게 흐르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혈액순환의 변화는 어느 정도일까? 체열 검사 결과 걷기 30분 후 몸 전체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졌다. 그리고 그 효과는 휴식 후 1시간까지 지속됐다. 암 환자의 경우 같은 유산소 운동인 달리기보다 걷기가 안전한 이유는 젖산과 같은 노폐물이 적게 발생한다는 점에서다. 젖산은 근육의 피로와 통증을 유발하는데 암 환자의 경우 지나치게 높은 강도로 오랜 시간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의 유익함보다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 걷기는 자신의 체력과 유산소 능력에 맞춰서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는데요. 일반적인 정상인의 경우라면 옆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운동 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암 환자의 경우에서는 초기에서부터 아주 낮은 강도로 운동을 시작하셔야 되겠는데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강도를 100이라고 봤을 때 그것의 30% 정도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겠습니다. 독일의 한 도시에 있는 숲인데요. 사람들이 온코워킹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온코워킹이라 많은 분들이 생소해 하실 텐데요. 온코의 어원은 그리스 말로 종양이라는 뜻입니다.
걷기로 종양을 다스린다는 말 그대로 암 환자의 신체 능력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걷기를 적극 활용하자는 게 바로 온코 워킹입니다. 칼스루에 대학교와 시 당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코 워킹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독일 칼스루에 시의 숲속. 매주 화요일마다 온코 워킹을 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60대 노인들이 대부분인 이들은 지금도 암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이다. 이들에겐 공통의 목적이 있다. 온코워킹을 통해 암을 극복하고 보다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16년 전에 유방암에 걸렸었죠. 아, 그리고 또 4년 전에는 난소암에 걸렸습니다. 2003년 대장암이 갑자기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악성이라 위험했죠. 그리고 몸이 약해졌습니다. 상태가 엉망이었죠. 10년 전에 유방암에 걸렸어요. 유방암에서 완치되는 게 목표예요. 암 환자를 위한 온코워킹이라지만 일반 걷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과격한 움직임은 피해야 한다. 특히 유방암 환자들의 경우 수술 부위를 자극하지 말도록 주의해야 한다. 유방암 환자는 온코워킹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팔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상체를 너무 과격하게 움직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몸 뒤쪽에서는 팔을 펴서 열고 몸 앞에선 구부리며 닫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림프에게 흐름에 자극을 주어 림프 순환이 좋아집니다. 일반 걷기의 팔 동작에서 뒤에서 팔을 펴고 앞에서 굽히는 온코워킹의 팔 동작으로 바뀐 것이지요. 참가자들은 일반인들보다 신체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암 환자들이다. 때문에 걷는 동안 심장 박동 측정기를 항상 휴대해야 한다. 심장 박동이 정상 범위를 넘어갈 경우 걷기 속도를 늦춰 운동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 심장 박동 수가 너무 높으면 그 사실을 트레이너에게 알려야 합니다. 훈련 속도를 늦춰 천천히 걸음으로써 맥박을 조정합니다.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지요. 종양이란 뜻의 그리스어 어원 온코와 걷기에 워킹이 합쳐진 말. 온코워킹은 조용한 숲속길을 암 환자들이 무리지어 함께 걷는 것이 전부다. 특히 일반인들만큼 빠른 속도로 걸을 수도 없고 환자 개개인의 몸 상태와 훈련 과제도 모두 다르다. 하지만 암과의 싸움이라는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걷는 장점은 많다. 유대감도 크고 서로의 병에 대한 정보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시간 10분간의 걷기에 이어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마무리되는 온코워킹.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함께 걷는 것이 전부지만 운동을 마친 암 환자들의 얼굴은 만족감으로 가득 찬다. 온코워킹 덕분에 몸 상태가 좋아진 걸 느낍니다. 그리고 감기 같은 잔병에도 잘 걸리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 전 모든 것을 예전처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온코워킹을 하기 전에는 몸에 기운도 없고 늘 불안했어요. 수술받은 왼쪽 가슴과 팔에 통증도 심했는데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다 사라졌어요. 첫 3주간은 잘 몰랐는데 6개월 정도 온코워킹을 한 후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하일러 씨. 온코워킹을 마친 그녀가 맨 먼저 하는 일은 자신의 심장 박동수를 기록하는 것이다.
2003년 온코워킹을 시작한 이래 매주 빠지지 않고 작성해온 걷기 일지엔 날짜와 시간,